지난 에피소드에서 삽입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하나의 컴포넌트죠. 왜 컴포넌트냐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드코딩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부 다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냥 누구나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듈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모듈로 바꿀 수도 있죠. 슬라이드라고. 슬라이드. 그죠? 그리고 메인을 또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메인. 펑션 메인 해서 여기다가 슬라이드 요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만들어둔 CycleJS 앱이 그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른 CycleJS 앱의 메인에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CycleJS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아, 정말 정말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어떤 산뜻한 그런 구조예요. 작지만 굉장히 굉장히 특징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랍스 같은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실상 드라이브가 아니죠. 왜냐 아니냐니까 이게 없잖아요. 앞에 그죠? 여기에 싱크가 들어가지고 다음에 소스가 나와주는 것이 그게 드라이브인데 지금 보면 싱크 없죠. 그래서 수도 우리가 의사 가짜 드라이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메인에서 호출하는 메인에서 값을 불러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타당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카스타. 그런 다음에 이 소시지에다가 프랍스를 같이 보내주면 되잖아요. 프랍스. 자, 물론 이제 여기에 스트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림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시지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죠. 소시지. 그죠? 그러면 메인에서 소시지 받아서 이 소시지를 그냥 슬라이드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달할 때 얘도 같이 끼워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바로 싱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일단 싱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CycleJS 앱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른 CycleJS 앱의 어떤 구성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CycleJS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 있는 CycleJS 컴포넌트 구조입니다. 이게 아마 CycleJS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다시피 하나의 CycleJS 앱이 있고 그 속에 다른 앱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로 역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 밖에 다시 메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위에 있는 인풋도 좀 바꾸셔야겠죠. 프랍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텐트 여기서 여기도 프랍스가 들어갔으면 되죠. 프랍스. 그리고 이걸 달러 표시 받을까요? 그런 다음에 얘는 받았으니 그대로 리턴해 주면 돼요. 리턴해 주면 넘어가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빠진 것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시즈에서 프랍스 받았고 프랍스 들어갔죠. 여기서 그대로 얘들 두 개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입에 내려오고 그죠. 그리고 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들어와서 솔시를 받아서 솔시즈 프랍스 액션에 프랍스를 같이 넣어줬죠. 그러려면 여기도 같이 돌아줘야겠죠. 넣어주고 그리고 슬라이드에 솔스 오브 프랍스 넣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빠진 게 없는 것 같네요. 한번 돌려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보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돌려볼게요. 네, 잘 돌아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